자, 여러분 이거 일단 꿀팁을 알려드리면, 여러분들이 처음에 뽑기를 할 때 하나는 일단은 먹고 들어가잖아요. 근데 내가 이제 보통 미들 블로커를 잡냐, 윙 스파이커를 잡냐, 막 이제 이런 느낌일 건데요. 자, 일단은 그 기준이 되는 거 하나 두고, 그 처음에 첫 환영 뽑기에서 SR이 부가적으로 추가적으로 몇 개 붙어주냐, 최대 3개까지 붙을 수 있어요. 그럼 그거 잡고 시작하시면 되고, 취약 포지션을 계속 붙여가면서 그렇게 팀을 완성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시면 세터가 없어요. 세터가 없어가지고 카게야마 중딩 버전이 지금 세터로 있습니다. 그리고 초반에는 뭐 치키시마가 좋다고 하는데 뽑기도 우리가 골라서 할 거 아니에요. 근데 내가 윙스파이커야. 윙스파이커 처음에 나왔어. 만약에 이와이즈미 나와서 가요, 그러면은 뽑기를 치키시마를 하는 게 좋겠죠. 왜냐면 미드블로커가 취약하니까요.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저는 좋은 것 같아요. 왜냐면 어쨌든 팀게임이기 때문에 부족한 그 포지션을 빨리빨리 채워야 돼. 그리고 생각보다 경험치가 좀 많이 들어가요. 경험치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은 한 2개에서 3개 캐릭터 정도만 집중 육성해 주시는 게 좋지 않나, 이런 생각이 들고, 성급은 올리기는 쉬우나 스킬 올리기가 어려워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아우네를 2장 먹었으면 추가적으로 먹은 아우네로 스킬을 올려요. 요 시스템이 조금 극악인 것 같은데 그거는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. 제가 봤을 때는 SSR이나 그리고 내가 SR 중에서 가장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 캐릭터를 키워주시고 나머지는 부가로 가주시는 게 좋다.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학생들 라인업에서 빨리 벗어나신 다음에 연습으로 오고, 이 연습이 벗어난 다음에 이렇게 정식 캐릭터 위주로 잡아주시면 게임하시기 수월하다. 그래서 경험치를 최대한 안 쓰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자연스럽게 오르게끔 두고 한 2개에서 3개 캐릭터 정도만 집중 육성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여기 아사히하고 리시노야하고 그리고 이후에 그리고 다이치는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팀이 어느 정도 완성은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최강의 미끼 뽑기 있죠? 그거 하실 때 미끼 코인 1뽑으로 쓰지 마시고 잘 모아놨다가 계속 10뽑으로 돌리셔야 됩니다. 저 아까 모르고 1뽑 돌려가지고 실수했는데, 역시 초반에 실수하는 거는 한두 개씩 꼭 생겨요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경험치 분산한 거, 그리고 아까 최강의 미끼 코인 쓴 거, 요거 두 개 실수했어요. 그러니까 초반 뽑기에 있어서 내가 윙스파이커 잡고 가느냐 미들 블로커 잡고 가느냐, 요거에 따라서 취약 포지션을 보완하시면 된다. 만약에 내가 초반에 다나카가 떴다, 다나카가 떴으면 그 다음에 뽑기를 할 때 아무래도 미들 블로커 뽑기 하는 게 좋겠죠. 지금 티어에서는 치키가 좋다고 하면 그때는 치키 뽑에 올인하면 됩니다. 그건 20까지 해야 된다. 저렇게 살리는 게 좀 킹받네. 이제 2배속 가능? 안 되는데? 안 돼. 시점이 달라진다. 아, 요거. 이렇게 레벨 15가 돼야 되는군요.